오, 헨리 씨. 안녕하세요. 후식맨입니다. 오늘도 튀어나요 동물의 숲, 아미보 플러스, 이어서 시작해보죠. A를 눌러주세요. 이어서. 식으로, 냠냠말로 갑시다. 안녕하세요, 요 씨. 초년님, 안녕하세요. 냠냠말은 지금 화요일 오후 5시. 그럼 시작할래? 알겠습니다. 오늘도 준비를 준비 준비. 헨리 씨가 드디어 짐을 다 풀었나봐요. 좋아, 좋아. 네네. 즐거운 시험 보내세요. 그러면은 바로 헨리 씨한테 가게. 수염단 하트 아저씨. 어우, 야, 왜 번호? 아, 상품이었죠. 일단 리셋 먼저 할게요. 옳지. 그럼, 나오시죠. 네, 불렀습니까? 이제는 얌전하네요. 받아들이셨나봐. 리셋하려고요. 아, 했고요. 맞나? 저질렀나? 극하면 좀만 기다려보겠나? 금방이면 된대. 어서, 어서 나와라. 호이. 눌러, 눌러. 니 먹고 안 돼. 펜을 놔둬, 일단. 도저히니 모르겠어요. 됐고. 설명을 빨리 해주세요. 하고 계속 이어진대. 그렇죠. 니 먹고. 됐다, 이제 그만 눌러도 되죠? 아이, 그럼 늘어라. 몇 번인지 알려주세요. 250번 넘었을 것 같아. 아, 250의 벽을 못 넘는구나. 그래도 저번보다 4번 늘었네요. 버튼 빨리 누르기 다리니가. 근데 나 이러면은 계속 이 게임기 고장날 것 같아. 뭐, 됐다. 오늘 이 정도로 할구만. 정말 하면 안 된대. 생각해볼게요. 마지막으로 한마디만. 웬일이가 싶나, 웬일이가 싶나. 웬일이죠. 그 영어 웬. 정답은 웬일이가 돼. 맞췄드나. 웬일이고. 갈구마. 호야. 고구마 먹고 싶다. 오이. 편지는 두통 와있구요. 이건 또 뭐야? 잠깐만. 슈베르트와 설백신데. 나 왜 이렇게 많은 거야? 아, 확인도 못해. 그럼 일단 들어가서 저번에 상품 확인하고, 그 다음 정리를 하도록 하죠. 옳지. 집으로. 야, 어떡하냐, 뭐. 어제 얼마였을까? 큰일 났어. 일단 여기 이 구석지에서 확인해야겠다. 여기 있죠, 여기. 음악도 장엄해. 내게 뭘까? 이 아래 줄이 내 거죠? 러브 테스터. 뭔가 산소미 포함스러운. 아, 근데 뭔가 기능은 없어. 잠깐만. 야, 뭔가 있을 거 아니야? 두 명이 있어야 되나? 두 명이 있어야 되나 봐. 어허, 나는 쓸수 없는 거야, 그럼? 맙소사. 울트라 머신. 아, 우와. 이건 그거다. 자동으로 이렇게 가는 거 있죠? 아, 아니구나. 공을 던지는 거였구나. 아하, 강아지가 좋아하겠네요. 그리고 울트라 실자 더 있었잖아. 울트라 코프. 노. 깜짝아. 이봐 형, 나야 나. 나 혼자 몰래 나만의 즐거움을 만끽하고 있었는데 나를 방해하다니. 말녀석. 반가워. 갑자기 와서 미안하지만 잠깐 실례 좀 하자. 야, 음악 좀 바꾸자. 너무 음악이 장엄하다. 응차. 뭐가 좋을까요? 깜찍한 아이돌? 아니, 좀 조용한 걸 원해. 숲속 생활. 이걸로 하죠. 왜 그래? 왜 왔니? 다른 각도로 물어보자. 너의 멍한 얼굴이 갑자기 보고 싶어져서 말이야. 으하하하. 슈베르트, 그래. 은근히 심쿵 멘트를 잘 날려. 어이? 뭐랄까, 질리지 않을 것 같은 집이군. 좋아요. 근데 나 지금 너의 선물을 받을 수가 없는데. 내가 갑자기 찾아온 거니까 대접은 안 해줘도 돼. 으하핫. 해줄 대접 없어. 그리고, 그러네. 진짜 없네. 야, 진짜 해줄 게 없다. 이거 먹어. 샐러드바 마음껏 이용해. 무료야, 무료. 용건을 말해.
뭐니뭐니 해도 가구는 주인의 개성을 잘 나타내는 것 같지 않냐? 이 집도 딱 네 분위기야. 좋아요. 그 말은 우리 집이 럭셔리란 뜻이지. 아 그렇지. 이 리치 말인데. 오! 아 있는 거구나. 나중에 한번 먹어봐. 고마워. 옳지. 이제 끝이야? 이 집엔 아무래도 네 나름대로의 콘셉트라든가 테마가 있겠지. 그렇지. 아주 럭셔리하지. 아마 나는 들어도 이해 못하겠지만 뭐... 그렇게 특이한 거 아니야. 어 깜짝아. 자 나도 슬슬 가볼까. 내 고약한 변덕에 장단 맞춰주느라 고생했다. 고마워. 아무래도 일정 이상 말을 걸면 떠나는 것 같아요. 나는 그럼 내 개인적인 취미를 또 즐겨볼까? 이건 뭘까? 음? 어? 이게 정확히 뭐죠? 카메라인가? 뭔가 아하 잔망경 같은 거구나. 그죠? 여기다 눈을 대고. 아 그래서 코프구나. 이렇게 보는 건가 봐. 옳지. 잘 봤어. 아 뭐야. 아 리치. 리치 때문에 방에 두고요. 왜 거기다 눈이 또 하필이면. 그리고 그 다음이 텐빌리언. 뭘까? 이게 뭘까요? 클립함인가? 처음에는 무슨 10만 볼트 나오는 그런 건가 싶었는데 뭔지 모르... 아! 그건가? 통아저씨 그 장난감인가? 모르겠다. 요거는 뭔지 모르겠군요. 딱 봐서는 잘 모르겠는데 시험관 같은 게 꽂혀있는 것 같기도 하고. 그죠? 텐 빌리언 마리의 세균? 그리고 울트라 핸드는 알고 있고요. 씩씩한 명화도 한번 봐야지. 아 이거 그거다. 하나 빼기. 아 근데 보응인 거 보니까 이거 맞나봐. 오늘 이거 기부하죠. 그리고 울트라 핸드. 핸드는 근데 이미 제가 넣어놨죠. 그래. 그러면은 이것들을 먼저 넣어둘게요. 이 폭죽 하나. 얘는 남겨둘까? 여기다가 우리 여름날의 흔적으로서 남겨두고 정리 좀 하죠. 이걸 열어야겠구나. 아 정리하기 전에 맞다 운세를 듣고 나서. 호이 행운에. 여보세요. 오늘도 전화 주세요. 날까? 여보세요. 여기는 운세전화 서비스 센터입니다. 물평자리는 오늘 용돈운이 있는 느낌. 오 설마 내 무값 부탁을 적극적으로 들어줘서 점수를 따두면 좋을지도. 아 무값이 아닌가. 행운을 가져다줘. 오늘 럭키 아이템은 반팔상이. 갈아입어야겠다. 그러면은 정리도 할 겸 옷을 갈아입죠. 오자 어디 보자. 오늘도 갈아입어 봤고요. 너무 힘들다. 밑에 있는 거 다 팔 거예요. 이 달래옷부터 처분하고. 꽃까지 있더라고요. 이렇게 팔도록 하고요. 오늘의 컨셉은 뭐라고 해야 될까. 뭔가 아는 건 없지만 스스로 자처하는 커피 장인의 느낌. 짜잔. 가도록 하죠. 오이. 출첵 한번 하고요. 무건 먼저 물어봐야겠다. 가자. 리사씨 일단 팔고 시작할게요. 어머 어서오세요. 오이 뭐 팔린 거 없죠? 얍. 오늘도 팔 게 많아요. 그렇군요. 나 지금 12,000원 있는 거야. 하지만 이걸 다 판다면. 아 잠깐만. 딸들 줄 거 좀 남겨놓자. 울트라인드 하나랑 러브 테스터 하나 남기고요. 아 이렇게 두 개 남기면 되겠다. 텐빌리언. 근데 이거는 남길 필요가 있나. 남길 필요가 있나 싶기도 하고. 돌피노 팔고요. 이렇게 팔게요. 아 망사는 또 그 미리 줄까. 아 미리는 또 없지. 그러네. 이렇게 다 팔지 뭐. 몇 개 없네요. 이게 전부인가요? 그럼 계산해 볼게요. 오 고가가 있대요. 야, 고가가 있는데 2000벨이야? 이건 아니지. 하지만 팔게. 고마워요. 옳지.
나머지는 딸들한테 넘기고요. 고마워요, 또 와요. 손님은 없었네요. 또내 광석 하나 팔아야 되는데. 그러면 어딘가에 또 내가 많이 버려놨다 이거지. 여기다가 잠깐만요. 이쯤에 버려야겠다. 우리 기념품들을 버려놓고, 그리고 내가 학교 시리즈를 또 꺼내왔어요. 저번에 여기다 모아놓은 게 생각이 나서 아마 네 개 다 맞을 거야. 선생님 책상, 학교 신발장, 과학실 책상, 학교 스피커. 여기 학교 의자가 아까 있었죠? 여기다 버려놓자. 또 한바탕. 어질러지는군요. 호잇, 됐다. 이거는 명화고요. 이렇게 해놓으면은 나중에 주고 가면 되겠죠. 여기에 물 한번 주고 오늘 하루도 프로페셔널하게 시작을 해볼까요? 가자. 오른쪽으로 돌죠. 아, 편지 왔다. 편지도 읽어야 되는데, 아하. 톰슨이 편지는 처음 봤던 거고, 글루미니 편지는 이것도 처음 봤던 것 같아. 안무구상 익숙한데. 이 보답도 본 적이 있고요. 얘도 본 적 있어. 근데 나기사한텐 처음이야 이게. 그렇기에 크리스 걸 버리고요. 편지 읽고 시작하자. 편지가 하나 있었죠. 자, 편지 딱 한 통 남은 거 맞지? 옳지. 얘들을 읽어보도록 하죠. 나와라 뚝딱. 일단 슈베르트부터. 식, 너한테 어울릴 것 같은 게 가게에 있길래 충동적으로 샀어. 사양 말고 받아줘. 기분 나쁘다는 생각은 하지 말고. 으하하하. 약간 아재 감성이 묻어나는 편지였고요. 뭘까? 이 아니, 이동식 화장실이 왜 나한테 어울리는 생각을 했을까, 이 녀석. 두고 봐. 있잖아요, 식님. 당신의 이미지에 딱 맞는 편지를 찾는 게 너무 기뻐서 편지를 쓰지 않고는 견딜 수가 없더라고요. 아, 이게 내 이미지야. 나는 이 편지지 걸렸는데 한 번도 내 돈 주고 산 적이 없는데. 다음에 만나서 얘기할게요. 이거는 저번에 받았던 편지네요. 미리미리 정리를 해놓고. 옳지. 됐다. 다시 한번 프로페셔널하게. 아, 이쪽으로 가고 있었죠. 일단은 아, 저거 내가 버린 거지. 참, 뭔가 있네. 순간 여기에 있는 황금꽃들은 제가 다 포코 안에 집에다가 심어놨고요. 오늘의 손님이 있든 없든 내려가서 확인하자. 어차피 저쪽으로 갈 거니까. 돈들은 없고, 돈 나오면 언제쯤 자라올지, 구경을 할 수 있을지. 헨리는 집에 없네요. 집 구경 좀 하고 싶었는데. 이보세요들, 어디들 계시나요? 저희 글루코사민 있다. 나는 빠르게 화석을 먼저 파고요. 나에게 말을 걸어줘. 화석을 꺼냈다. 이봐 글루민, 내가 보이지 않아? 옳지. 그래. 잘 왔다. 이 지식은 버릇 같은 거 있어. 잠깐, 뭔 소리야? 밖에 엄청난 오토바이 때가 지나간 소리가 들렸어요. 난 언제나 베이베 이렇게 말한 버릇이 있는데 가끔 바꾸는 게 좋겠지. 그 베이베를 누구한테 줬다가 누가 얼마더라. 그래, 한번 바꿔보자. 뭐라고 말하면 되는 거야? 알려줘. 베이베 말고 요새 톰슨이가 뿅 하고 쓰고 있죠. 거기에 대항해서 너는 호이로 가라. 호이. 호이. 어때, 괜찮아? 어울려. 오케이. 호이. 완전 좋다, 호이. 고마워, 호이. 어디 한번 볼까? 자, 관절염엔 글루코사민. 할 말 있어, 호이? 반가워. 나 고민이 있어. 오호, 뭐니? 크리스가 부탁한 물건이 있는데 대신 갖다주지 않을래? 네가 가는 게 더 기뻐하지 않을까? 너 둘이 싸웠니? 지금 바빠서 갈 수가 없거든. 너 되게 한가워 보이는데? 낚싯대 들고 있는데? 그 애가 무지 기대하고 있을 텐데 부탁해. 그래. 잘 됐다. 덕분에 살았어. 그래, 부탁 좀 할게. 크리스를 만나겠군요. 옳지. 더그럽겠지만 오늘 중으로 부탁해. 호이. 그리고 얘는 오늘 따다가 좀 넓혀볼까? 아예 지금 하자. 흔들. 떨어지지 않겠죠? 그래서 앞으로의 자금줄을 좀 마련토록 합시다. 요렇게 하면 한 줄이죠? 그리고 이 위에다가 또 하나를 심고요.
여기가 아니라 여기야. 여기. 그리고 여기 맞죠? 짚는다. 호이 호이 톡. 두 개가 남았네요. 잘 자라서 나의 자금이 되어주렴. 호이. 마지막. 알았지? 비싼 과일이 되렴. 됐다. 크리스 집에 있으려나? 밖에 있으면 좋겠다. 어? 잠깐. 완전 아슬아슬했다. 그죠? 빠질 뻔. 아, 크리스 여기 있네요. 크리스, 너의 썸녀가 이걸 부탁하더라. 표정을 보니 오늘 컨디션 좋은가 보다시. 알림 설정. 나한테부터 볼 일 있냐? 배달 왔다. 응? 내 앞으로 온 거냐? 자, 쿠팡입니다. 네, 받아주세요. 오이, 우체국 택배예요. 혹시 글루미한테 부탁했던 걸 드디어 찾았나? 만세, 바로 열어봐야지. 오, 융단이었네요. 그래, 맞아. 둥근 카펫. 얼마나 갖고 싶었는지. 나한테 말하지. 이제야 둥근 카펫이 내 손 안에. 엄청난 감동이야. 그 정도였어. 가져와 준 거 땡큐다. 답례품으로 이거 줄게. 어서 받아라. 뭘까, 뭘까? 오, 옷이네요. 호이. 딸기, 오, 딸기 마블 옷이래. 너랑 잘 어울릴 것 같다. 알림 설정. 마블 옷. 뭔가 불길하다. 딸기 색깔의 그냥 얼룩무늬 아니야? 얼룩은 아니고 동그라미였네요. 그게 그거네. 올라가보자. 위에도 이제 화석이 있을 수 있으니까. 우리 마을에서 가장 큰 공터죠, 여기가. 어? 황금색 뭐 또 간다. 저 좋은 거 아니야? 잠깐만. 너 이 녀석. 빨리. 기다려. 계속 꺼라. 어디냐? 여기네요. 뚱차. 이리 와. 일단 집고 넣고 열고 보면 풍선 시계였네요. 살자. 그리고 화석도 없어. 아, 대나무는 자라버렸어. 그리고 손님도 없고요. 그렇네. 오늘은 다 꽝이었네. 가자. 밑으로 가자. 어디 보자. 어? 조니, 너 왜 또 왔어? 너 몽골에서 날아왔구나. 안녕. 오늘은 학교 쉬겠습니다. 쿨. 어? 일어났다. 바로 일어났어. 오, 마이 프린세스. 아 근데 새들은 어떻게 키스할까? 부리를 부딪히나? 근데 what? 당신 누구십니까? 내가 할 말이야. 뒤통수가 좀 징그러. 눈이 너무 뒤통수에 붙어있어. 저는 조니, 보잘것없는 일개선입니다. 어라, 혹시 당신 저를 구해주신 것입니까? 맞다. 은혜를 갚거라. 어쩌면 좋습니까? 생명의 은인에게 신뢰를 범하고 말았습니다. 용서해 주십시오. 알면 됐어. 저는 지금 상당히 혼란에 빠져 있습니다. 사실 전 타고 있던 배에서 바다로 떨어지고 말았습니다. 뭐 깜빡 졸다 그랬지만 그때부터 기억이 없습니다. 그러고 보니 전 어디론가 향하는 도중이었습니다. 어디더라. 적어도 이름만이라도 생각이 난다면. 그래요. 제가 향하고 있던 곳이 대체 어디였는지 생각해 주시지 않겠습니까? 한번 도와줄게. 저번에 내가 빚을 졌으니까. 근데 내가 잘린다? 야, 내가 주인공인데 내가 잘린다. 고맙습니다. 당신 너무나도 따뜻한 사람입니다. 그렇다면 목적지에 대해서 기억하고 있는 걸 생각난 대로 모조리 말하겠습니다. 오호, 그곳은 리조트, 남쪽 섬나라입니다. 리조트 같은 섬나라. 넓디 넓은 푸른 바다에 허리를 살랑살랑 흔드는 훌라춤. 조니도 시사이드에서 훌라춤을 추고 싶습니다. 그리고 그 섬의 인사말은 알로하. 너무나 밝고 즐거운 인사입니다. 그렇다면 이곳은 대체 어디일까요? 뭐? 하와이겠지만 요새는 몰디브인데? 다 괜찮은 휴양지긴 하죠. 그래도 네가 가라 하와이. 오! 하와이! 그렇습니다. 하와이입니다. 이제 전 남쪽 섬나라에서 푹 쉴 수 있습니다. 이 모든 게 당신 덕분입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남녀마을에도 남국 하나 있어. 제가 반드시 선물을 보낼게요. 기다리십시오. 알겠어. 이게 끝이야? 홍차. 어이구야. 말 걸려 그랬는데. 이 세일러복은 어엿한 해군 제복이라고요. 나도 그거 하나 갖고 싶다.
나한테 팔지 않을래? 모자도 귀엽죠? 가자 가자. 설마하니 존이가 있을 줄이야. 그리고 설백씨가 가고 있네요. 이봐요 설백씨 반가워요. 안녕하세요 식구님. 오늘도 기운이 넘치시네요. 그도 그럼 그렇고 제게 하실 말씀 있으신가요? 왜 설백씨를 봤는데 내가 묵값을 안 받다는 게 떠올랐을까? 안녕하세요. 킹. 기분이 이상해요. 왜요? 왜요? 대체 왜 이럴까? 아, 배. 그렇지. 배가 고프면은 기분이 안 좋지. 그래, 그래. 사람이 배가 불러야지 뭐든 머리도 돌아가고 감정도 추스릴 수 있고. 역시 사람은 정신이 중요하다고 하지만 몸의 지배를 많이 받는 것 같아요. 과일을 혹시 발견하시면 저한테 주실래요? 아, 나 집에 리치 있는데. 오케이 알겠어요. 그렇게 말해주시니 정말 기쁘네요. 약속하신 거예요 구독. 들으셨죠? 구독 약속하신 거예요. 옳지. 참 잘 지었어 말버릇. 내려가보자. 누군가 되게 기뻐하는 소리 들리는데 응차. 두 번째 와서 꺼넷 구요. 놀이터에 우리 코코아 유적지는 잘 보존되고 있나? 옳지. 이거 하나 누가 심어놓고 갔다. 누군가 술래를 온 거야. 잘했어. 그리고 이 위에는 없는 거 맞죠? 여기도 언젠가는 파내든가 어떻게 한번 개량을 해야 돼. 우리 놀이터도 많이 미뤄지고 있지만 여기도 있네요. 끔찬. 세 번째 와서 쓱싹. 프릴은 집에 없고요. 크리스 어느새 이쪽으로 왔고요. 잠깐만. 누가 나한테 띠리링 했어. 아니야 너희 둘이 한 거야. 아 대화 대화 대화. 저기 프리라 이젠 아이돌한테도 개성이 필요한 것 같아. 혹시 도움이 될 만한 조언 있으면 해주지 않을래? 프릴 또 한개성 하죠. 조언이라 그 누구든지 간에 끈기만 있으면 뭐든 될. 내가 생상한 기대한 답변이 아닌데. 끈기. 그렇지 끈기라. 끈기를 주제로 노래를 부르면 내 이미지랑 안 맞아서 오히려 웃기겠다. 훌륭한 조언이었어. 땡큐. 그 뜻이 아닌데. 잘은 모르겠지만 도움이 됐다니 다행이야. 오호 완전 도움 됐어. 틀림없이 인기 아이돌이 될 수 있을 거야. 또 저기 라이벌이 듣고 있었죠 그 비법을. 안녕 프릴 식. 베이베. 어느새 배웠네요. 반가워. 근데 헨리랑 나기사 보면 그런 것도 좋아 보이지 않냐? 어느새 또 친해졌어 둘이. 뭐랄까 서로에게 필요한 만큼만 다가가는 담백한 사이. 그런 사이일수록 진짜 도움이 필요할 때는 확실하게 도움이 되거든 베이베. 그렇죠. 실리적인 면에 있어서도 그렇고 그리고 사실 어느 정도는 서로 간에 어떤 당연한 거리를 지켜주는 게 정말 친한 친구 사이라도 지킬 건 지켜주는 게 또 좋지. 너무 당연한 얘기였다. 응차. 나의 용돈 하나 쓱싹. 아 그리고 이건 어차피 죽을 테니까 제가 미리 파줄게요. 너의 운명을 내가 앞당겨줄게. 저기도 있네요. 네 750배 죽순을 꺼냈다. 아 나 이렇지 않았는데. 처음에 동숲 시작할 때는 이렇지 않았는데 왜 갑자기 모든 걸 돈으로 파악할까. 너무 늦어버렸나? 그리고 화석 하나 더 남았어. 요렇게 해놓고요. 내 화석 어디 갔냐? 너희들 좀 은근히 친하다. 나기사 반가워. 시가 나한테 어울리는 인사말을 생각 중인데 뭔가 좋은 게 없을까? 나기사의 인사말 정말? 알려주라. 아, 아예 없었네요. 그럼 뭐가 좋을까? 너무 뷰티 쪽에 치우친 것 같아서 오늘은 생활의 꿀팁 리빙 포인트 남은 생선은 냉동 보관. 너무 당연한가? 근데 의외로 자취 막 시작하면은 이런 거 되게 궁금해해. 남은 생선은 냉동 보관 이런 느낌 좋네. 냉동 보관도 근데 사실 한계가 있긴 하지만 당장 먹을 게 아니라면은 냉동해두는 게 좋죠. 고마워. 기분이 좋아졌어. 앞으로 잘 사용할 게 알림 설정. 이렇게 물기를 쫙 빼서 냉동 보관해두면은 조금 더 오래 먹을 수 있다. 그러면 가자. 근데 막상 저는 생선을 별로 안 먹는다는 사실. 오늘의 퀘스트 인테리어 향상 타란툴라 제거 수중정화와 낚시의 달인. 옷을 걸기구나. 생각나면 하죠. 가자 가자. 오늘 옷 참 잘 입은 것 같아. 그죠? 어울려. 여기다가 마지막 물 한번 주고요. 내 검은 장미들이 좀 시들었을 것 같아. 그래 그래 위에 딱 보니까 시들었네.
요 녀석들도 틈을 타서 엄청 많이 시들었어. 시들어버린 거 봐. 또 우리가 물을 망해도 이렇게 제가 비상용 꽃들을 많이 키우고 있기 때문에 한 송이도 시들었네요. 얘들을 갖다 팔면은 몇만 원 정도는 또 당장에 공수가 가능하기 때문에 너무 걱정은 하지 말되. 그래도 긴장된다. 얼른 일단 그 보고하고 와서 그 다음에 보도록 하죠. 깜짝아. 안녕 헤드위그. 아, 루코코 소파 들어왔대요. 저는 있죠. 규리한테 있죠. 가자 가자. 오이 부엉쌤. 부엉쌤 부엉쌤. 오늘은 1시 반이에요. 요정도. 어허, 박물관에 오신 걸 환영합니다. 아, 무엇을 도와드릴까요? 오늘도 물론 감정을 해주세요. 어허, 화석을 보여주세요. 맨날 똑같아. 두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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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결정. 여기 있단다. 감사하단다. 그리고 기증 하나 해야 되죠. 씩씩한 명화. 근데 이미 있었던 것 같기도 하고. 이거 말이에요. 일단 지품 같긴 한데. 오호, 이것은 씩씩한 명화 아닌가요? 오, 이런 일이. 아, 맞나봐. 진짜 씩씩한 명화를 보게 될 줄이야. 아, 안 했던 거다. 우와, 슈베르트 고마워. 소중히 보관하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어요. 오늘 당장 볼게요. 감사합니다. 옳지. 그 밖에는 없어요. 견학가자 견학가. 오호, 그렇군요. 자유롭게 견학을 즐기러 갑시다. 호이. 쏘. 일관에 있으려나? 오, 깜짝아. 루데오 안녕. 딱 지키고 서 있었네요. 아, 여기 있다. 어, 가로막지 마. 나도 볼 거야. 호이. 씩씩한 명화. 3대 오타니 오니지. 도슈사이 샤라쿠자. 목판화. 에도시대의 배우를 그린 일본의 풍속화. 샤라쿠는 약 10개월간의 짧은 활동 기간 동안 140점에 달하는 작품을 남겼다. 그랬군요. 그럼 로데오 재밌게 놀고 가. 아, 이쪽은 약간 동양화하고 이렇게 넘어가는구나. 나는 조각이 많이 없네요. 가자 가자. 조각이 되게 종류가 많나봐. 오늘도 굉장히 유익한 시간이었어요. 안녕히 계세요. 오이. 자, 그러면은 떨리는 마음을 진정시키며 물값을 물어볼까요? 일단 좀 팔고요. 아까 얻은 화석들을 팔아야겠죠. 팔고 싶어. 그렇군요. 내 콧대 봐. 물론 가짜 콧대지만 티렉스의 꼬리, 세이스모사우루스의 머리, 랩터의 몸통, 죽순과 마브롯, 시계, 이동 화장실까지 팔게요. 이게 전부인가요? 얼만가요? 만원? 오, 좋아 좋아. 이렇게 팔게요. 그리고 호이, 물값 물값. 오늘 물값은 두근두근. 어? 148벨. 148벨. 아하, 좀 애매한 숫자긴 하다. 아, 너무 애매한데. 0.5배 올랐는데. 일단 한번 사고 이번 주를 다시 노려볼까? 나쁘지 않은 금액이거든요, 이것도. 아, 그래? 그렇단 말이야. 아하. 일단 한번 팔러 올게요. 팔아야겠다. 너무 위험해, 지금. 명문치 샀더라. 일단 물을 좀 주워보죠. 엄청 많아. 한 뭉치, 두 뭉치. 지금 몇 뭉치 들어가죠? 도구가 안에 있기 때문에. 아! 휴지통은 말고. 아, 도구 버리고 올걸. 그죠? 편지도 다 정리해버렸는데. 어쩔 수 없다. 일단은 이렇게 팔고 어차피 왔다갔다 해야 되기 때문에 줄 수 있는 만큼 줘봅시다. 별로 안 될 거야, 처음은. 여기도 있나, 설마? 아, 여기도 있어. 구석진 곳에. 그러면 한 뭉치만 더 줍자. 이렇게 하면은 총 몇 개인가요? 자, 보시면은 6, 7, 8, 9, 10, 12뭉치. 일단 이렇게 12뭉치 팔아보죠. 이사씨, 안녕하세요. 어머, 어서오세요. 일단 한번 팔아보고 금액이 얼마 들어오나 보자. 호이. 팔고 싶어. 그렇군요. 12뭉치면 얼마일까? 일단 한 16만벨 정도 되지 않으려나? 이게 전부인가요? 네네. 그럼, 아, 17만벨. 어허,
그래요. 일단 팝시다. 고마워요. 알겠어요. 요번에는 호이 14뭉치예요. 맞죠? 12, 13, 14 결정. 이게 전부인가요? 요번엔 그러면은 20만벨 옳지. 요렇게 팔게요. 고마워요. 좋아 좋아. 이제 마지막은 16뭉 6에다가 4 더하니까 그죠? 6, 6에 어? 잠깐! 톰슨이가 뭔가를 뜨리겠어. 그럼 23만배 일단 이렇게 팔게요. 옳지. 됐다. 그리고 빠르게 손님 어서오세요. 이 사파이어 그대거야. 양심적인 가격. 아 그래. 아 여기까지 세이프야. 7천배까지 세이프야. 다행이다. 그래 그럼 사. 양심적이니까 니가 사면 되겠네. 19네 물건은 100% 믿을 수 있지. 좋았어. 사겠어. 이봐 리사 이거 살게. 네 근데 또 리사랑 말을 놓는 거 보면은 아니지. 근데 또 나이에 따라서 그러는 건 또 우리나라 정도고 자유로울 수 있지. 중고 품종에서 필요한 물건을 발견하면 부족한 조각을 채우는 느낌이라 기분이 참 좋아져 뿅. 아 그거 하나 가져올걸. 그럼 수고하세요. 이렇게 해서 총 얼마인가. 고마워요. 또 와요. 오이 지금 제가 42뭉을 샀던 거죠. 여기에 돈을 버려놨는데 쓰레기통 옆에다가 얘들을 주워서 합쳐보면 나오겠죠. 됐다. 그래서 총 수익은 60만벨 한 20만벨 정도 제가 이득을 본 것 같아요. 별로 안되네. 아 100만벨 찍고 싶었는데. 그래서 이걸 어떻게 하느냐. 주말까지 기다려가지고 물을 사면 더 재밌겠지만 일단은 운세관을 만들게요. 더 미루면 안되겠어. 가로등도 만들어야 되기 때문에. 안녕하세요 숭숭씨. 야 오랜만이다 토영군. 많이 외로웠지? 안녕하세요. 현재 운세관 만들기 위한 모금 진행 중이고요. 얼마 모였을까? 오 내가 얼마 넣었더라? 일단 그래도 한 만벨 정도는 주민회의에서 찬 것 같은데. 아닌가? 229,983벨 협력할게. 무슨 비밀번호 같다. 호이? 목표했던 33엔벨에 도달했어요. 나 원금도 회수했어. 그리고 그죠? 이번에 무 잘 굴려가지고 손에 안 봤어. 이득 났네. 모금금액 모았어. 옳지. 만세. 모금액이 도달했어. 좋아 좋아. 그러면 내일은 생기겠죠 운세관이. 그럼 이 돈을 가지고 또 쇼핑을 가야겠죠. 어 잠깐만. 불꽃놀이가 하나 남았는데 설마 9월달에도 하는 거야? 그건 아니지. 분수형 폭죽 밑에도 있어요. 아 8월 끝나면은 끝나는 건가? 그런가 보다. 그럼 기념사 하나 살까요? 좋아 좋아. 이거 먼저 사고요. 이거 조용한 폭죽도 하나 사자. 옳지. 요렇게 살게요. 감사합니다 구리. 그리고 이쪽으로 가면 오늘의 상품들. 안녕 늘봉씨 제발 호랑가시 나무. 아 이거 아니고. 아 금목소도 아니고. 아 노란 코스모스도 아닌데 이건 살게. 가금이 있잖아. 그래 그래 80배 요거 하나 사도록 하죠. 옳지. 올라가보자. 수고하세요 콩돌씨 늘봉씨. 아니 밤돌씨. 콩돌씨 나왔어요. 당신의 단골 비상구가 있고요. 고양이 비상구 어서오세요. 실제로 고양이면 되게 귀엽겠다. 그리고 오 DJ 부스. 그리고 캔버라가 나와있네요. DJ 테이블 3600벨 싸네. 요거 하나 주세요. 감사합니다. 그리고 캔버라 말고 정수기. 우와 신식이다. 종이 비행기 로코코 소파 블루 다육식물 요거 살래. 정수기 좋아 보인다. 정수기입니다. 되게 조그만 물병 쓰네요. 2200배 요거 하나 주세요. 옳지. 요거 하나 사고. 아하 플라워 벽지 또 나왔네요. 그러고 보니까 저번에 사하라씨 왔었는데 그걸 안 보내봤네. 됐어. 그러시군요. 사하라씨를 만났어야 되는데. 알겠죠. 좀 신상 좀 내놔봐요. 올라가자. 봉팔씨 봉팔씨 가게는 오 응원단장 나왔다.
이거 하나 사서 쪼져보네. 야, 다품절이야, 근데. 아, 이게 뭐야? 너무 늦게 왔나? 이거 설마 응원단 바지인가요? 턱시도지? 아, 정장 바지, 그냥. 이렇게 입어도 되긴 되겠구나. 이거 있어요. 아, 턱시도가 아니라 정장이구나. 미도하라, 그 기분. 그러면 안녕히 계세요. 언젠가 돈을 잔뜩 모아서 오늘은 내가 돈이 있는데 안 사는 거야. 당신이 비싸게 파는 게 괘씸해서. 가자 가자. 글래시 안녕히 계세요. 08시드요. 오이. 이렇게 쇼핑도 후다닥 끝을 내고 일단 제 도구 좀 줍죠. 생각해보니까 안 주웠어. 저기 있었는데 도구를 줍고 나서 그 아까 크리스네 집 앞에 있었던 바위를 제가 안 캤던 것 같아요. 그거를 캐고 나서 파니를 들르고 나서 아! 헨리! 헨리랑 대화를 못했는데 헨리 어디 있어? 헨리를 잠깐 찾아볼까? 아 맞다, 이게 있었죠. 이것만 한번 불러보자. 옳지, 됐다. 헨리! 어? 어? 아프릴이잖아. 헨리! 없나봐요. 어디 놀러갔나봐. 쇼핑하는 곳에서는 못 봤고 아무래도 우리의 어마무시한 그 박물관을 구경하고 있지 않을까. 특히나 공룡 부분은 완성이 다 됐기 때문에 아주 감탄하면서 보고 있을 것 같은데 헨리를 만나야겠어. 아 근데 가서 만나봤자 공룡 이야기를 할게 뻔하니까 헨리는 다음 시간에 만나도록 하고요. 오늘의 손님을 만나야겠다. 오늘의 손님은 또 제가 준비해둔 손님이 있죠. 그 손님은 우리 집안에 있어요. 이리 오거라. 옳지. 오늘 만나본 손님은 바로 아미보 손님이고요. 음차. 라라라라라란. 빰빠밤. 아, 이대로 가다가는 램프에 들어가게 돼요. 가르타 주민의 동물에서 아미보를 터치해주세요. 오늘 만나볼 분은 바로 이분이에요. 옳지. 짜잔. 다들 리셋을 안 하면 내가 나설 자리가 없어져가. 그건 그거대로 난감하다. 알겠나? 제가 댓글에 은근히 도루몽 씨가 너무 화를 내는 것 같다. 촌장과 좀 사이가 안 좋은 것 같아 보인다. 좀 아쉽다. 그런 말들이 좀 보여가지고 한번 마련을 해봤습니다. 당신의 어떤 소원 드릴까요? 우리 도루몽 씨한테 휴가를 좀 주세요. 편히 쉬도록. 알겠습니다. 지금 바로 도르묵 씨님의, 도르묵 씨가 이름이구나. 도르묵 씨씨의 마음속에 들어가서 캠핑장에 오고 싶어지도록 만들어둘게요. 그럼 저는 슬슬 시작할까 합니다만, 그래, 이것도 받아야죠. 램프의 요정 협회의 특별 서비스로 선물을 드립니다. 고양이 티켓. 옳지. 정말로 이만. 뿅. 이거 죽고요. 그러면 한번 도르묵 씨를 만나러 가볼까요? 정리는 여기다가 잠시 해두고 폭죽 좀 버려놓자. 너무 어지럽다. 그죠? 이렇게 하고 예쁘게 됐다. 가자 가자. 도르묵씨 오셨나요? 오, 오셨다. 아, 이런 차를 타고 계시는구나. 실례할게요. 촌장이에요. 오야! 도르묵씨! 당신의 머리 스타일 이랬군요. 이것도 무슨 노래야? 레이싱 노래 같은데 뭔가 둥근 탁자 위에 약간 어지러운 그런 느낌이네. 야, 쓰레기통 이거 좀 탐난다. 그리고 널브러진 피자와 도르묵 피규어, 이동식 화장실과 파티션, 여기는 도르묵씨만의 어떤 장비가 있네요. 안녕하세요. 아, 이거 들켜빛네. 아, 아니 이건 말이다, 농땡이 부리고 뭐 극하는 거 아니다. 이기다 임무의 종류라 하면 아니라나. 뭐 마을에서 리셋 사건이 발생했을 때는 여기서 만난 건 없었던 일로 할 거니까네. 그거는 네가 마음에 잘 새기라. 그렇군요. 설명도 읽어볼까요? 도르묵 씨, 리셋 사건이 발생이 줄어도 만일을 위해 대기하는 것 또한 중요한 일 중 하나. 힘든 업무를 하는 와중에 시간을 내서 오토캠핑장에서 숨을 고른다. 뭘 파시나요? 낡은 벽지, 낡은 바다. 어? 이거는 왜 도르묵 에디션이 아니야? 그냥 새하얀 건데 도르묵씨를 그려놔야지. 위유도 그대로고요. 아, 공용 화장실이군요. 이건 또
도르몽 모형 이거 탐나고요. 먹다만 피자, 벽걸이 TV도 있었어. 아, 아코디언 스크린이었구나. 이건 또 나 이거 너무 갖고 싶어. 지저분한 쓰레기통. 이거는 저 있는 거죠. 일단 쓰레기통 하나 사고요. 주문하기. 그리고 헬멧 박스나 모형을 사면 좋겠는데 제가 돈이 없어가지고. 역시 모형이겠죠? 이렇게 두 개 살게요. 됐다. 그러면 안녕히 계세요. 얼라들이 어렸을 때는 바비큐도 하고 이것저것 됐다. 아버지 희망도 더 있어. 아버지 왜 혼자만 고기 먹는겨. 아버지 양파다 다 심더. 가족이 모여가 캠핑을 즐기는 것도 다 얼라들이 어릴 때 뿐이더라. 야 어렵다. 전혀 억양을 모르겠어. 그럼 안녕히 계세요. 빠밤. 오 표정이 표정이 어허 가자 가자. 오 인사해줬어. 이렇게 도르목씨도 만나봤고요. 좋아 좋아. 오늘은 이만 마무리 짓도록 할까요? 톰슨 어디서 나갔네요. 아까 집에 있었는데. 아 그렇다면 혹시 헨리 새벽이 말고 헨리 없는 거 맞죠? 어허 헨리는 진짜로 내일 만나기로 하죠. 어쩔 수 없다. 그럼 오늘은 이쯤에서 마무리 짓도록 할까요? 응차. 또 다음화에 이어서 헨리랑도 대화를 해보고 아 그리고 미로나또 페널로퐁도 마저 해보기로 합시다. 그럼 감사합니다.